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이제 할게 되게 많은데, 크게 산재는 이제 업무상 사고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재해라는 게. 다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떨어지거나 끼거나 협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산재보상도 되게 심플하거든요. 조사도 아주 심플하게 목격자만 있으면 금방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한 문제인데. 결국 제일 어려운 건 질병이에요, 질병. 이 질병은 이게 업무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발현된 건지 그게 아직 현대학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구분이 잘안 돼요. MRI 영상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디스크 이렇게 왔다고 봤을 때 영상만 가지고 이분이 직업적으로 그게 온 건지 자연스럽게 그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온 건지 영상이나 MRI에서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별도의 어떤 판정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정 절차가 있다는 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나 분명히 너무 막 일을 막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 이 병이 온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문제가 이제 질병 쪽에는 각 질병별로 꽉 이게 쌓여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재 신청도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노동조합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고는 이제 빼고, 사고도 뭐, 업무 시간 중에 사고, 휴게 시간 중에 사고, 출장 중에 사고, 뭐, 해외에서 사고, 여러 가지 뭐, 공부할 건 있지만은, 그건 조금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간단히 해주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산재 신청이 들어오는 질병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병이 뭔것 같아요? 그렇죠. 근골격계 질병이 요즘 거의 1위에요, 1위.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간 게 뇌심혈관질환. 그 다음에 요즘 정신질환도 많이 들어와요. 정신질환. 그리고 직업성 암이나 직업성 질병들. 그래서 네 가지 분야만 간단하게 이런 게 어떤 상병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게 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업은 무슨 역할을 할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산재보상만 저도 한 20년 했어요. 20년 해도 솔직히 아직도 몰라요. 저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와, 저게 진짜 업무 때문에 왔을까? 개인적 요인 때문에 왔을까? 저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줄까 말까? 똑같은 근로자 사건을 똑같이 재해조사를 보고 판단하는데도 위원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별로 해명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 대충 추정해서 지금까지 질병 치료한 통계를 봤을 때 대충 이럴 것이야 이런 거지. 저 질병이 분명히 저것 때문에 왔다라고 확신하게 현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질병 거의 없어요. 특히 내과성 질병 이런 것들은 아직도 원인 모르는 질병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약간 바이러스에서 온 거에 대해서 뭐약 정도 개발한 게 현대의학의 거의 뭐 그게 대부분이지. 대부분 질병은 그 원인을 착하게 못 잡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산재 질병이 그렇게 까다로운 거죠. 사진 같은 걸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가 이제 근골격계 질병부터 할 거예요. 근골격계 질병은 옛날엔 지금 무슨 질병, 뭐라고 불렀을까요, 질병을? 골병. 그렇죠, 골병이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 다 막. 저희 어머님 또 어릴 때부터 생선 장사부터 해가지고 집에 뭐늘막 아프다는 얘기밖에 전들때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게 다 골병이죠, 골병. 그게 이제 현대 용어로 하면 이제 그게 근골격계 질병. 근육이나 뼈나 인대나 힘줄이나 여기에 또 신경이나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몸에 통증이 오는 게 근골격계 질병이죠. 저처럼 근골격계 질병은 꼭뭐 직업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해야지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다가도 많이 오잖아요. 저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고질적으로 저는 허리 디스크 약간 있어요. 초기 증상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나아요. 근데 막또 게임을 막 하다 보면 대부분 배드민턴이 점프하거나 역모션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면 늘 아파. 안 치면 늘 몸이 개운해요, 지금.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테니스 치는 사람도 엘보 많이 오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도 엘보 오고. 누구나 그렇게 근골격 질병은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가정주부들 집에서 일하는 것도 장시간 계속 서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면은 가정주부들도 근골격 질병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근골격 질병이 이제 실제 직장에서 힘든 뭐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어떤 반복 동작을 계속 하거나 그런 또 작업 자세가 불량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하면은 훨씬 더 악화되거나 그런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프긴 아픈데 잘안 낫는 게또이 병의 특징이에요. 또 재발되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까 말했듯이 배드민턴 안 치면 허리가 또 멀쩡하게 확 나아요. 어떤 병원 가면 약간 초기인데도 막 수술하자고 그러잖아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낫는데 왜 수술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골격 질환 대부분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저는 이제 배드민턴 치서 허리 아픈 거는 이게 내 직업도 아니니까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게 직업이신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조업 공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아프다고 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빠지면은 내 동료가 또그또 야간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또 피해 주기 싫으니까 진짜 아프지 않은 정도 수술할 정도 아니면 참고하는 거예요, 다들.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병을 자꾸 병을 키우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치료하면 조금만 한달 쉬면 나을게. 나중에 6개월, 1년씩 쉬어도 나을까 말까 정도로 이게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그때 이제 산재 신청을 대부분 이제 하는 거죠. 그 이미 치료 시기가 엄청 놓쳐버린 거예요. 즉, 그 말은 저는 그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하게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치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장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빨리 복구해서 더 건강하게 회사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질병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보통 다 대부분 근골격질병 관절 부위에서 와요. 목, 복부위, 어깨, 허리, 팔꿈치, 손목, 무릎. 발은 요 발바닥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죠. 장시간 서 있거나 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그 관절 부위에 근육을 다치거나 인대를 다치거나 힘줄을 다치거나 초간판 또 연골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다치거나 뼈가 다치거나 그런 경우 다 근골격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통칭해서 예,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근육과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힘줄 보통 근이라고 무슨 아킬레스 근 하잖아요. 그게 힘줄이에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뼈끼리 가만 뼈끼리 있으면 해골들 보면은 인대가 없잖아요. 해골들 근육도 없고 그러면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잡아주는 게 인대와 힘줄 저런 게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위가 힘줄 몇개 툭툭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저게 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끊어진 힘줄이나 끊어진 근육이나 그쪽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치료죠. 이제 보통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걸 보통 골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뼈가 서로 빠지는 거는 탈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파열되는 걸 갖다가 긴장이라고 그러고, 염자는 인대가 늘어난 걸 보통 염자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추 염자. 좀더 요추 염자가 악화되고 이래 되면 이제 디스크로 발전하는 거죠. 염자는 인대가 늘어지는 걸 말해요, 인대가. 근데 디스크 되면 이 인대가 늘어지는 게 초간판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을 눌리면서 그 신경이 다 다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다리까지 다 저리면은 그건 이제 디스크죠. 그래서 보통 허리 통증하고 디스크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하지방사통이라고 그러죠. 다리까지 다 저리면은 그 디스크예요. 딱 누웠을 때딱 들면 저도 오른쪽 다리 좀 높이 들면 여기 쫙 저리거든요. 약간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리 저린 거 없이 허리만 아프면 그 단순 요통이거든요. 근데 치료 방법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병의 특징의 하나가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특정 부위만 아픈 게 아니고 목도 아프고 팔, 어깨가 동시에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탄광에서 근무했던 분들 한 10년, 20년 지나서 은퇴해가지고 우리 공단에 산재 신청이 들어오는데 근골 신청이 들어오는데 상병명이 20, 30개 들어와요. 한번딱 산재 신청하는데. 그러면 목, 어깨, 팔, 다리 안 아픈데 한 개도 없다는 거지. 다 상병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 30개를 다 판단해야 돼. 따로따로 다 판단해. 와,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는지 아닌지 다 조사하고,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는지 아닌지 다 조사하고, 그 일일이 2, 30개를 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올 수도 있다. 한 군데만 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일하다가 늘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걸들때 갑자기,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많이 병원 오죠. 그때 오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사고성인지,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순간에 사고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이전에 아팠던 게 악화돼서 온 건지 헷갈려요. 그게 사실상 명확하게 않을 때도 있죠. 그때 뭔가 충돌해서 팍 하면 타박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타박상은 사진에 딱 MRI 영상에 다 찍히죠. 근데 무거운 것을 딱들 때는 이게 표가 잘안 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래서 근로자는 옛날에 자기가 힘든 일을 했던 걸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화분 들다가 회사에서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디스크 봤어요 이러면은 불성이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단순히 디스크란 거는 한번 무거운 거 든다고 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잘안 하거든요. 이건 누적 손상이라고 해서 뭔가 계속되게 디스크가 파열될 정도로 무리한 동작이나 자세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건데 순간적으로 막 교통사고 보는 거 아닌 다음에야 무거운 거 들다가 이러면은 다쳤어 이렇게 산재 신청하면은 불성이 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또 그냥 염좌 정도는 그럴 수가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인정이 안 나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조사해 보면은 그 다음 회사에서도 이미 허리 쓰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주장해야지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그거 잘 모르니까 내가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나사가 들어있는 공포박스 큰거 들다가 다쳤어요 이렇게만 산재 신청해 버리면은 안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그 상병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잘 알고 이게 사고성 상병인지 질병 코드인지 코드 자체가 틀려 사고성은 S자 S 코드로 나가거든요.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은 누적 반복된 작업에서 내가 왔다는 게 같이 주장이 따라 들어와야지. 공단에서 훨씬 더 산재 판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적 요인과 이런 게뭐 나이하고 다 짬뽕이 돼서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나이도 옛날에는 이제 퇴행성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당연히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연골 이런 게다 많이 닳겠죠. 예. 당연히 힘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상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작업도 힘든 작업을 했어. 계속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계속 허리를 숙여서 작업한다든지 몸을 비틀어서 작업하는 작업을 했다든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걸 했다든지 그러면 퇴행성 요인도 있는데다가 이게 그런 직업적 요인까지 겹쳐지면 더 빨리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짬뽕이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운동도 해서 허리나 팔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주된 원인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럴 때 산재 신청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업무적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써내야지 전범이 잘 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질병은 직업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이런 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공단도 두개다 조사해요. 당신의 어떤 취미생활, 옛날에 어떤 직업력이 있었는지, 옛날에 어떤 허리나 뭐 팔, 다리에 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지, 병원 다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산재 신청 안돼 있고 산재 처리가 안돼 있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공단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미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네?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근골격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동작이죠, 동작. 계속 반복적 동작. 특히 반복적 동작이라도 속도가 빠를수록. 딱 대표적이 떠온 작업 형태 어떤 것 같아요, 저게? 컨베어 벨트 시스템. 그죠? 조립 라인에서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 지나가면은 그 컨베어 벨트의 속도에 내 작업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작업이 내 육체가 나의 손이나 팔이나 관절이 견딜 수 있게끔 내가 조절하면서 하는 작업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내가 맞추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아무리 손목이 아파도 그걸 계속 맞추려고 하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세탁기 조립도 내가 뚜껑부터 안에 들어가는 내부 장치까지 내 혼자 내 시간 조절하면 내가 오른쪽 손목이 조금 아프면은 왼쪽을 좀 힘들 더 줘서 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순 동작으로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딱 들어가는 순간 계속 반복 동작을 똑같은 그 각도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이제 근골격계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어떤 위험 요인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중량물 취급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당연히 중량물이 허리나 팔 관절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작업 자세예요. 작업 자세는 뭐와 제일 관련이 있냐면은 작업대하고 제일 관련이 있어요. 작업대 높이. 근데 이제 영세 중소기업 제조업 가보면은 작업대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해요. 조립하면 밑바닥 조립할 때 다 허리를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고, 위에 있는 건 계속 고개를 더 젖히면서 이렇게 작업하면 목도 이렇게 부담이 오고 허리도 이렇게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젖히고 뒤틀리는 자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거기에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자세도 엄청 중요하죠. 작업 자세. 그 다음에 날카로운 면이 주위에 뭐 있을 때. 그럼 그걸 피하려고 동작 자세가, 작업 자세가 비틀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주위에 없어야 되겠죠. 불편하게. 그 사람 작업하는데 뭐 부닥치거나 날카로운 면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과도한 진동이 있는 경우, 보통 옛날에는 이제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차량들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안전벨트 시스템, 안전벨트나든지 뭐 의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 허리 디스크가 엄청 많았어요. 택시 하신 분들도 많았고,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 기사분들,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엄청 많이 신청도 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트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런 질병이 조금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직업군에서는 허리 요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죠. 산재 신청할 때 나는 이런 작업 많이 했다. 나는 중량물 취급을 많이 했다. 내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작업이 많다. 내 작업할 때 날카로운 면이 옆에 있어서 작업 동작이 불편했다. 내 작업 중에는 진동 공구도 많이 하면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진동에 한 작업이 많다. 이 부분이 이제 업무와 나의 관련성을 주장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병. 근데 대부분 이걸 안 쓰고, 물건 들다가, 다쳤어요. 그건 사고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고성. 그럼 상병이 충도에 대한 타박상 이런 게 놓으면은 사고성으로 가서 그거는 질병판정위원회에 가지도 않고 그냥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만 판단해서 그냥 산재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냥 요추염자나 초간판 디스크나 이렇게 놓으면 다 이건 질병성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단순히 뭘 한 게 들었다 하더라도, 뭘 들다가 다쳤다 하더라도. 신체 부위별 질환율을 보니까 근골격계 질병 중에서도 허리가 제일 많이 신청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 두 개가 거의 50%가 넘어요.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무릎 관절,
그다음에 손목, 팔꿈치 이런 순으로 많이 이제 근골원 산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근골 질병을 산재로 판정할 때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에서 판단한 거는 이 사람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그 직종에 어느 정도 종사했냐, 기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직업하는 업무의 양과 강도, 그다음에 작업 자세와 속도, 작업장의 구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기존에 내가 약간 염좌 정도 있었는데 요번에 병원 가면서 진단받고 디스크 놓았다. 이런 거는 이제 기존 질병이 악화됐을 때이 악화된 원인이 뭐냐? 악화된 원인이 어떤 작업에 어떤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내가 집에서 이렇게 뭐 다중치매하다가 이게 악화되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증가하면서 악화되거나 이러면 산재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내가 염좌했지만은 이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이 염좌가 더 악화돼서 만약에 디스크가 발전했다. 악화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은 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내가 옛날에 개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허리 한번 교통사고 난 적도 있고 옛날에 허리 한번 치료한 적도 있는데 지금 산재 신청해서 될까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그런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발병했다면은 그 악화된 원인이 주로 업무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이게 더 악화됐다면 산재가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그런 판단의 원칙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추염좌가 추가반 탈출증으로 악화되는 경우죠.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자동차 조립이나 뭐 전자제품 조립할 때 보통 작업대, 작업 도구 공구 박스가 한쪽에 딱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닥치는 사고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 업무 중에 사고로 빡 부닥쳐도 상병 코드는 질병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퇴행성은 제가 이야기해줬죠. 그죠? 옛날에는 의사들이 다 퇴행성이라고 진단을 떼버렸어요. 그 정형외과 가서 상병의 어떤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추간판 탈출증이나 그런 걸로 진단 상병을 끊어주면서도 원인은 정형외과들은 그냥 퇴행성 이렇게 끊어주거든요. 그 퇴행성이란 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과 인대와 이런 게늘뭐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질병이다. 이게 퇴행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소견이 놓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그 소견 가지고 산재 신청 나면 이분이 아무리 자동차 조립 라인에 이랬다 하더라도 그냥 뭐 주치의가 퇴행성이라는데 산재가 다안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퇴행성이란 말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한개더 판단해야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퇴행성으로 그 상병이 발병할 동안 직업적 요인 없었냐. 이걸 그 정형외과 의사가 판단하고 따지고 거기에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뭐 동네 정형외과 의사나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이분이 어떤 직업을 했는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번 묻지도 않고 조사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원인은 퇴행성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주치의가 퇴행성을 끊어도 공단에서 이 사람이 직업 관련 요인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 퇴행성이 있다고 해서 산재 안 되고 이런 건 이제 없단 말이죠. 옛날에는 다 그것 때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다 퇴행성 때문에 다 산재 불성인 받을 때가 불과 몇년안 돼요. 그게 이제 새롭게 질파되게 생기면서 질병판정위원회도 이제 직업환경 전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직업적 요인을 보고 있다는 거죠. 퇴행성 알겠고 이 사람이 직업이 뭐 했는데 거기에서 몇년 종사했는데, 아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나이 들어서 나빠진 것도 있겠지만 저 힘든 작업을 하면서 그게 더 빨리 나빠졌겠네. 그럼 업무 관련이 충분히 있겠네 해가지고 산재가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신체 부위별로 이제 뭐목 같은 경우는 제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숙이는 자세.
이 각도가 얼마나 되냐, 숙이는 자세가 얼마나 맞냐, 뒤로 젖히는 자세가 얼마나 맞냐, 이게 회전하는 자세가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뭐 경추염좌, 경추디스크 다 그걸로 판단한 거죠.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잔재 실증할 때는 만약에 내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은 나한테 이런 젖히는 자세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니까 신청할 때도 이 부분 우리가 잘 주장해야 되겠죠. 그냥 뭐 목이 아프다고 막 아무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목을 숙이는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작업하기에 보통 몇 시간 하고 한 달이면 총몇 시간 정도 숙이는 작업 자세가 있는지 목을 뒤로 젖힌다면 어떤 작업할 때 내가 목을 뒤로 젖히고 그 작업이 한 시간당 몇 번, 몇회 정도 있는지 그런 걸 내가 이제 정확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주장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일 좋은 건 동영상. 촬영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공단도 근골 산재 신장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그 제의자 보고 당신 했던 작업 내용을 그대로 취해봐라 해서 동작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어요. 그럼 우리가 산재 신청할 때 우리도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작업자의 목이나 팔다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공단에 제출하면 훨씬 더 인과관계가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한다 했죠.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골격도 다 하나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근골격계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다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엄청 좋은 거죠.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2, 3년마다 근골격계 질병 외의 위험 요인 조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회사가 했다면 그 자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출해줘도 근로자 입증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래서 각 부위별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고, 산재 신장할 때 참고해라고 여기 다 주요 위험 작업을 적어 놨으니까, 부위별로 자기가 찾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대 상병 추적의 원칙이 이런 게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근골 신청 들어오면은, 공단에서 사업장 조사하고 질병판정위원회 보내고 그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한테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6개의 근골격 질병에 대해서는 딱저 요것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승인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사 없이. 아니, 그 조사 과정이 한 3,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리니까 근로자들이 산재 판정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특정 직업군에서 특정 제일 많이 걸린 저 상병이 딱 걸렸다면은, 요 요것만 딱 확인되면은 그냥 조사 없이 산재 승인을 해주겠다는 게, 예, 추정의 원칙이에요. 6대 상병. 그 뭘로 하느냐. 첫 번째, 진단명이 공단에서 인정한 6가지의 진단명에 들어가야 돼요. 뭐 추간판 타출증, 경추간판 타출증, 상과염, 이렇게 상과염이라는 게 엘보 같은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상병명에 해당해야 되고, 그 상병명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직종에 해당해야 돼요. 직종도 맞아. 그 다음에 작업 이력 기간. 그 직종에 몇년 종사했냐. 10년이라고 돼 있으면 만약에 10년 이상 해서 무조건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 유효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그 신체 부담 작업을 중단한 시점부터, 내가 이 진단을 받는 거는 아까 근로자 많이 참고 일하는 데 있잖아요. 한참 뒤에 진단을 받는단 말이죠. 그 진단한 날까지, 그걸 유효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부가 20년 전에 일해가지고 지금 와서 갑자기 허리 아프다 이러면은, 허리 아프다고 상병말 때 오면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은 힘든 업무를 한 날, 딱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내, 범위 내에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업무상 질병을 승인해주겠다는 게 6대 상병의 원칙이에요. 한 가지 볼까요?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 경추간판 탈출증. 이게 수액인데, 여기 탁 튀어 놓으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신경인데, 이게 튀어 놓으면 신경을 누르면, 이게 다리도 쭉, 목에 신경이 눌리면, 목에 있는 신경은 전신을 다 내려가기 때문에, 팔, 다리 다 마비도 올 만큼 제일 심각한 거고, 허리에 신경을 누르면, 허리 밑으로 있는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을 다 눌리기 때문에, 다리에 다 통증이 오고,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는 대표적인 직종이 용접공이거나 배관공이거나 형털 건설 현장에서 형털 목공이었거나 조선소에서 치부원 배 용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크게 초각 블록으로 자르는 작업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것도 다 용접인데 이런 분들은 계속 서서 용접하거든요. 이렇게 목을 숙이면서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은 이 직종에서 8년 동안 이상 일했고 그 일을 부담 작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진단받은 날까지 그게 12개월 이내면은 이 사람 조사 안 하고 무조건 산재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만큼 저런 직종에서는 조사해보나 안 보나 당연히 이런 질병이 충분히 올 수 있다 해서 무조건 판단 산재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해당 직종에 대해서 그러면 뭐 배관공 뭐 형털 목공이 있는데 철공공은 가면 안 되냐? 형털 목공은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봐야 되지 저게 절대적 기준 아니에요. 여기에 준하는 비슷한 직업군이 오면은 위원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해 준다 이 말이죠. 무슨 문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이걸 절대적으로 요 직군 외에는 경추간판 탈중을 추정으로 안 해준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직종과 비슷한 직종이면 얼마든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어깨를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어깨가 제일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어깨에서 제일 대표적인 상병이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저도 배드민턴 치면 어깨가 아픈데 사진 찍어보면 거의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조직종은 건설업종에서는 형털 목공, 위장공, 건축, 도장공, 뭐 인테리어 공은 다 인정되는 거고, 운송, 청소, 자동차 제조. 그럼 자동차 제조는 되는데, 그럼 세탁기 제조는 안 되느냐. 꼭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저와 유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 직종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 직종에 8년 이상 근무하고 유효기간이 12개월 이내면은 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다쳐서 상병명이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어야 돼요. 뭐 근염이라든지 다른 걸로 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상병이고 요 직종에서 8년 했고 유효기간이 12개월이면은 업무상 질병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허리 디스크죠. 요 직종은 용접공, 배관공, 돌봄 노동자, 운전원들. 10년, 6개월. 돌봄은 5년에서 6개월. 운전은 10년에서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허리 디스크는 제일 많이 터지는 게 4,5번이에요. 여기가 제일 각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크 튀어 놓은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신경을 눌리면서 신경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리가 저리면 이제 보통 디스크가 많이 지나죠. 근데 요게 얼마나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염자도 보고 어떤 위원들은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디스크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근골격계 질병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의사들 간의 불일치예요. 의사들 간의 의견 불일치. 근로자가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이 문제도 아니고 제일 많이 놀라야 되는 거는 의사들끼리 같은 MRI 사진을 보고도 서로 상병명이 틀려요. 나 저 상병 인정 못해.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뒤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소근관 증후군은 이제 이게 손목의 근육에서 요 밑에 정중신경이라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게 손목을 의미 쓰는 사람들은 이 정중신경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끝이 다 저리고 아픈 거죠. 저는 손을 많이 쓰는 직종은 대표적인 게 건축석공, 옷 만드시는 분들, 도장공, 정육점에서 살포 뜨시는 분도 있잖아요.
미장공 안마 세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2년 정도만 이 직종에 발생해도 이게 올수 있다는 거죠. 근무기간이 짧죠. 6개월 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동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다 수공간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 조립 라인은 다 진동 공구서잖아요. 쨍쨍 이렇게 하면 손에 다 이게 진동이 오면은 다 손목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손 저린 사람들. 상과염은 대표적인 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많이 보는데,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백핸드 칠 때, 그러면 이쪽이 신경이 많이 다치, 무리하게 가가 이쪽을 많이 다치는 거고, 골프 엘보는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이쪽이 다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안쪽으로 다치면은 골프 엘보라고 하고, 바깥쪽 신경이 다치면 테니스 엘보라고 그래요. 그 이제 팔꿈치를 많이 쓰는 직종이죠. 뭐 조리사, 제빵원들, 자동차 조립공들, 택배원들. 이분은 1년만 이쪽에 종사해도 저 병이 올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년만 일해도 근무기간이 더 짧죠. 그 대신 근무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유효기간 2개월 이내 제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 진단을 내가 제빵원으로 일했는데, 진단을 3, 4년 뒤에 와서 내가 테니스 엘보 왔다, 그때 빵 만들다가, 그러면은 산재 판정은 하긴 하지만은 추정의 원칙은 적용 안 해주죠. 무조건 인정해주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건 따져보겠다 이 말이죠. 그건 조사해서 네가 그거 진짜 제빵하다가 이게 왔는지, 사적 원인은 없는지, 뭐 태행성 없는지 다 따져보고 판단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다음 이제 근골격계 성인율이 옛날에는 진짜 30% 40%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6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공단도 많이 바뀌고, 공단의 조사 능력도 좋아지고, 노동계나 이런 데서 많은 문제 제기하고, 또 직업 환경이들도 이제 많이 판단에 관여하고 이러면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많이 불성이 나요. 그 불성이 나는 이유를 제가 한 8가지 적어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제 상병명의 불일치예요. 저게 제일 환장하는 일이에요. 왜 저는 불일치가 오냐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제 근골격계 질병 오면은 저걸 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제대로 MR 찍고 안 하잖아요. 그냥 동네 회사 근처 쪼매난 정형외과 가서 상병 끊어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은 약간 염자인데 다 디스크 막 이런 걸로 끊어 와요. 이게 과잉 진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과잉 진료. 그 병원은 진단명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치료할 게 많으니까 한 일주일 치료할 거 2, 3주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험수가 다 병원에 적용받으니까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과잉 진료해서 딱 들어오면 이제 공단 판정할 때 거기도 대학병원급 거의 직업 환경이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사진 띄워놓고 보면, 나 앞만 봐도 디스크 안 보이는데? 상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의사들 간에, 서로 간에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괜히 죄 없는 근로자가 불성이 맞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비일비재예요. 불성이 제일 많은 게 고유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대학병원급 정도 가서 다시 그 진단명이 맞는지 다시 받고 신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상병명의 불일치고, 공단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정형외과 병원 의사한테, 야, 우리가 보니까 너가 없는데 왜 과잉 진료해서, 과잉 진료라는 증거가 법으로 뭐 이걸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의사들마다 아까 그 탈출의 정도 가지고도 다 해석이 틀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안 풀리고 꼬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업무상 질병인데 사고성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팍 부닥치면 기존에 아팠던 게더 제일 약한 부위가 터지는 거거든요. 충돌이 있을 때. 그 약한 부위단 말은 이미 업무와 관련해서 그 병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럼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 병이 진행됐다는 것까지 다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성으로 다친 이야기만 해. 그러면 업무상 질병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같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 작업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청할 때 재해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게 산재는 주장한 자가 입장해야 되거든요. 그걸 근로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게 업무 때문에 왔다는 걸뭐 어떻게 써야겠어요? 의학적인 전문 지식도 없고 법률적인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럴 때 노동조합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전문성이 길러되면 진짜 힘들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전문성 길러가 아니라는 공단도 있는 거예요. 공단도 재해조사 담당자가 근거리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현장도 안 나가보고 지 마음대로 사업주 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업주 보고서 그대로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부담 작업 없고 뭐 무거운 거든거 없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어보고. 그럼 지금은 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작업 자체 동영상 다 찍고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많이 공정화됐죠. 그래도 그 사람이 실제 부담 작업이 한 50가지가 있다면 그 작업 내에 한두 가지밖에 안 찍어와요. 영상. 그러면 제자가 내가 나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싹다 읽어와서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다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딱 대표적 한두 가지만 영상을 딱 찍어온단 말이죠. 그래도 위원들은 직업환경의사들이기 때문에 그 직종을 잘 아니까 한두 가지만 찍어도 판단은 대충 해요. 예를 들면 주방장이 손목터널 전공을 왔다 하더라도 부엌 돌리는 대표적 요동상만 오거든요. 그 외에도 손목상 엄청 많잖아요, 이게. 원래는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공단에서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공단에서 부실 조사해서 올라오면은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갔냐면은 제일자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주장을 충분히 하고 공단이 조사한 것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냥 공단 믿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불신이 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목이 아프면은 목에 대한 부담 요인을 주장해야 되는데 온 데 아픈 걸다 쓰고 다 이야기해 그냥. 그 동작은 허리에 부담 가는 작업인데 자기가 신청한 목을 내놓고 팔하고 어깨에 부담 작업 내용을 막쫙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아 목하고 드는 거하고 별 상관없잖아요, 그죠? 목은 대부분 자세와 관련 있는데 계속 무거운 거 들고 나가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회전관계 파열로 하실 때는 도움이 되는데 허리하고 목하고는 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부위와 그게 해당하는 신체 부담의 내용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시니까 다들 막 뒤죽박죽돼서 도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것도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 작업 관련해서 동영상이 없거나 그 제일 아프니까 현장 조사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동료들 보고 그걸 시켜요. 그러면은 그걸 또 주관하는 사람이 회사 인사 담당자 관계자가 또 사업주가 와서 쓸데없는 전혀 그 사람이 했던 업무가 아니다는 걸 시킨단 말이죠. 그런 게 동영상에 제출되면은 위원은 뭐 제대로 제자 업무를 조사했겠지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니까 별로 그 부담 작업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공단에서 동영상 작업을 할때 노동조합이 참관해야죠. 참관해서 그 실제 제자가 하는 작업 내용에 빠짐없이 실제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작업 공구 이런 걸다 노조가 잘 옆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내가 이 공장에서 3년 일했지만은 아까 뭐랬어요? 제가 아까 요 추협 그 추간판 탈출장 같은 게 거의 근무 기간이 10년 정도 돼야 인정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3년밖에 안 됐고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추간판 탈출장 딱 신청했는데 공장에서 보니까 부담 작업은 부담 작업 좀한것 같은데 너무 기간이 짧아. 3년 했다고 디스크가 오지는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공장 오기 전에 다음 공장에서도 그 비슷한 힘든 작업을 했단 말이죠. 허리에 부담 가는 작업을. 그럼 그 공장 끝까지 다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데 대부분 내가 마지막에 일했던 그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리한 거죠. 그 이전 직업력에 대해서도 다 주장해야 되고, 과거에 내가 동일 부위에 염좌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 말안 하면 공단은 그건 개인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염좌가 있는 사람은 부담 작업 안 해도 디스크 악화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은. 그럼 그 염좌가 있을 때도 내가 허리 부담 작업을 했다면은,
아, 그때 내가 그때 산재 신청만 안 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염자가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금고를 갖다 한번 살펴봤고요. 대충 금고를 어렵진 않은데 쉽지도 않아요, 이게.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고, 그 대신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고는, 특히 제조업은, 여러분 다, 그 조합원 분들은 한번 어깨를 다치면은 평생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직업을 전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직종에 있는 순간은 계속 어깨 부담 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꼭 반드시 산재가 돼서, 산재가 되면 제일 좋은 게이 사람의 어깨가 다 나을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 다 해주고 일 못하면 그 기간에 휴업금을 다줄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회사가 강제로 너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불이익 줄 수도 없고, 그럼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면서 치료를 하고 투입돼야지 그나마 덜 악화되는데, 대부분 이게 산재 처리 안 하면 공사고 나면은 1개월 하고 빨리 복귀해버리면은 완전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반복 작업하면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금고는 진짜 그 본인도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결국 퇴사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금고리 우리 조합원 중에 몇명 있는지 정도 다 파악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전환 배치는 언제쯤 어떻게 시켜주고 이런 게 계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요 안건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